여러분 아들 세대가 여러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절망하시겠죠. 네. 이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자식 세대의 이야기를 바꾸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것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절망하잖아요. 경제성장의 사실은 중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14년에 도달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스토리가 어그러지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가지 요소. 주식회사라는 대기업 형태, 대기업 연구소, 세계적인 지구적 시장. 네. 이 세 가지의 시너지를 일으키면 그 힘은 정말 폭발적인 어떤 생산력 증대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저도 요번에 절감하게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왜 지구화, 세계화 그러면 21세기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이걸 보면 19세기 말이 사실은 더 대규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통신망의 확충이라든가 이 규모가 지금 오히려 20세기 말의 지구화, 세계화는 그거에 비하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9세기 말에 폭발적으로 벌어졌죠. 이 책에서는 1억 명이 이동을 했다. 예.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뭐 남미를 간다던가, 예.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사람들이 일을 하러 이쪽 서구 쪽으로 온다던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려 그때 인구 대비 1억 명이면 어마무시한 이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세계 그 지식인들은 이제 유토피아가 온다. 너무 물질적 생산력이 뛰어나니까. 그게 이제 1차 대전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2차 대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제 뭘 보게 되냐면은, 이 역사가 단선적이지 않은 게 물질적 성장이 벌어지면 인류가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 네. 예. 예. 우선 딴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하나는 소비 욕구가 팽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그 이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인용을 하는데, 20세기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달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또 원하고 다른 걸 또 원하고 더 많은 걸 계속 원하게 돼가지고 소비 수준이 계속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스털린의 진짜 멋있는 구절인데, 20세기의 역사는 인류가 물질적 욕구를 정복한 세상 역사가 아니라, 물질적 욕구가 인간을 정복해 버렸다. 네네. 이스털린의 역설. 예, 이스털린에게 유명한 얘기죠. 네. 그게 나타나면서 이게 권력에 대한 축적, 권력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요. 지배계급은 이 엄청나게 물질적 생산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전투기라든가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천하무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무제한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면서 파시즘이 나오게 되고 세계대전으로 가려는 힘이 하나 생겨납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칼폴라니의 사상을 이 브래드포드 들롱이 평가하는 굉장히 재미난 지점이에요. 뭐냐면은 방금 말한 하이에크의 그 생각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이 알아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방금 말했듯이 전혀 다른 얘기도 나와요. 그게 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인간 세계가 다 파괴되어도 괜찮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을 갈아서 시장을 버티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네. 이게 꼭 그 진보 쪽이라든가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정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폴라니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잘 살고 풍족한 것을 누릴 만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뺏기면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오래된 인류의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행복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거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이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의의 관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하고 시장에 말하는 정의의 관념은 전혀 일치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도덕률 또는 권선증악이나 이런 것들과 시장의 메커니즘은
같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관념은 다 때려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정의가 정의다. 정의를 다시 규정해야 된다. 하이에크나 미제스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이에크가 옳다, 폴라니가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보면은 시장을 원하기도 하지만은 시장을 싫어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욕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면 평등에 대한 욕구가 발동되는 그렇죠. 게 인간의 본성인 거잖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이 주식계 증권계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득한 옛날입니다만은 주가가 팍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그 주식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죠. 옛날에 80년대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책임져라. 네. 보상. 네 개자 깡통 났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본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당신들 대박 났을 때 그건 그런 뭐 세금으로 냈었냐? 그건 네, 안 되니까. 네. 근데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게. 이게 내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지금 반토막이 되고 다 날아갔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건 현실이니까 이 1차, 이 20세기로 들어와서 엄청난 물질적인 성장이 벌어집니다만은 그 물질적인 성장이 항상 고르게 분배될 리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네. 이 사람들로서는 시장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들로서는 이 시스템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에 맡겨놓은 이 시스템이 사회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죠. 사실상 이 1차 대전 즈음이면 미국에 보면 독점자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면서 그렇죠. 뭐 책에도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칠은 미국의 공주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예. 자본가 세력하고 신흥 자본가 세력하고 예. 유럽의 귀족들이 결혼하는 뭐 그런 장면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때가 인류 역사상 부의 불평등이 우리가 인식 가능한 역사 속에서의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때가 아니었나.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금도금 도금 시대, 길드 데이즈라고 예, 하는데 예. 정말 심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우선 아까 말한 첫 번째,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력이 엄청나졌으니까 지배 엘리트들은 전쟁을 원해요. 그리고 이 탱크라든가 우리의 물질적 생산력과 산업적 생산력만 있으면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게 영국과 독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등등 하면서 1차 대전이 한번 터지죠. 네.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가 한번 무너집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너진 거는 대공황이죠. 네. 대공황 내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오늘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대공황에 대한 챕터를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학자로서 명성을 쌓게 된 거는 대공황 연구예요. 네. 이게 전 좀 놀라운 일인데 아직도 대공황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정설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브래드포드롱이 했었던 연구가 제일 포괄적이면서도 해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대공황 얘기 기니까 다 빼고 대공황이 결국 뭘 남기냐면은 이 불평등의 정도하고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놨거든요. 그때 뭐 진흙 쿠키를 먹고 했었으니까 미국 그, 사람들이 예, 진흙 그냥 빚어서 먹고 네, 진흙하고 막 섞어가지고 정말로 네. 굶어 죽었었죠 사람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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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시장이면 다냐 시장은 무슨 얼어 죽을 시장이냐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사실 그 뒤에 부는 어마어마했죠. 그럼요. 그 부자들은 예. 대공황기에도 오히려 부를 더 늘린 사람도 있고 네네.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깨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생산력, 이 결국 두 가지 다 생산력의 폭증이 나은 결과인데 생산력이 올라가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터지게 되고 한쪽에서는 생산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그 불균등성 때문에 시스템이 대공황으로 붕괴를 하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니까 이 문제를 시정을 해라. 그때 나타난 게 파시즘하고 공산주의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하고 네. 대공황이라는 비극 이 두 가지가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터진 게 2차 대전. 파시즘 세력이 한편이 되고 민주주의 세력이 한편이 돼가지고 전 지구적 규모에서 네.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원인을 보면은 이 시장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도 원인이 되고 파시즘 네.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 1차 대전에서 시작된 그 엄청난 그 파괴력 네. 물질적 파괴력이 결합이 되면서 2차 대전이 터지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때 유토피아로 가던 인류의 그 승승장구의 길이 크게 한번 처박히면서 거의 생지옥이 된 거죠. 이 네, 네, 네. 그 전쟁 얘기 들어오면
정말 많이 끔찍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한 거를 평가하는 부분이 또 나는 이 책이 아주 백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식 자본주의죠. 이른바 수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2차 대전 직후부터 한 1970년대 말까지 신자유주의 이전에 있었던 자본주의 시대를 이제 이 사람은 통칭해서 그냥 사회민주주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케인즈가 이 샷건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총 있죠. 네. 케인즈가 샷건을 들고 나타나서 하이에크랑 폴라니를 어거지로 끌고 왔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 이걸 샷건 메리지라고 그러는데 네.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어거지 결혼이죠. 두 가지 요소를 다 활용하자. 네. 시장만 갖고서도 시장 자본주의만 갖고서도 도저히 사회가 성립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복지에 대한 요구라든가 평등에 대한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서 네. 세금도 걷어들이고 복지 정책도 하고 임금 협상도 단체 협상도 하고 이걸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 없이는 물질적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네네.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둘을 어거지로 동거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과가 놀라워가지고 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1870년부터 1914년까지의 무지막지한 물질적 생산 있죠? 네. 그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했다. 그래서 그걸 영광의 30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사실상 다시 성공이 나타나가지고 네. 다시 인류가 다시 유토피아로 달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아,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중심에 네. 미국이 있었고 이 책 전체에서 긴 20세기의 중심에는 미국의 지도체제가 있었다. 미국이 확실하게 어떤 그 지도체제의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얘기도 네. 나와요. 네네네. 네. 여기가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 다른 어떤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요 책에서만 본 해안인데 인류의 집단적 심리에 기묘한 변화가 벌어져요. 경제성장이 중독돼요. 네. 성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게 돼요. 1945년부터 이제 1970년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예. 성장을 했고 그거를 한 30년 이상 경험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렇죠. 30년 가까이 경험을 하니까 중독이 됐고 예. 더 빠른 성장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오겠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오죠. 네. 인플레이션도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없고 경제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느냐라는 게 나와가지고 1970년대 말에 시스템을 아예 갈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요걸 이제 차근차근 자세히 좀 들어보면 우선 하나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인류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자면 1870년대에서 1914년까지 벌어졌던 물질적 성장이란 것은 기적이었거든요. 네. 이건 다시 재현되기도 힘들 수 있고 굉장히 독특한 저 시대였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불평등이 심했기 때문에 물질적 성장의 그 성과물을 대부분 지배들이 독식을 했었고 네. 평민들이 꼭 그렇게 혜택을 본 건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1970년대 이전 그 30년 동안의 특이성은 뭐냐면은 물질적 성장의 속도는 1914년과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성과를 사회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인류가 거의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중산층이라든가 노동계급까지 고르게 이 물질적 혜택을 입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루즈벨트하고 예. 포드의 T 모델이 딱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딱 그 예. 모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인류가 그 19세기 말 20세기 쪽 그때 한번 잘 나갈 때는 인류가 정말 잘 나간다 이거 아싸 신난다 이라고 하는 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배 엘리트들 뿐이었는데 네. 그 사람들만 신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요 20세기 중반에는 그 19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선진국에서는 중산층하고 노동계급까지 전부 다 경제성장에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생각 지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 텐데 우리가 경제성장에 중독된 상태다라는 거 이렇게 바꾸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아들 세대가 여러분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없다라고 하면 절망하시겠죠. 네. 이게 중독이에요. 그리고 자식 세대의 이야기를 바꾸면요. 나는 아무리 해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뤄놓은 것만큼의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네. 절망하잖아요. 이게
경제 성장의 사실은 중독 상태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디폴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뿐만 아니라 성장률 있죠. 성장률이 아버지보다 항상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경제 성장률로 봐주면 전 인류가, 전 인구가 그 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려면은 30년 동안 계속 복리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3%씩만 하면 복리죠. 그렇죠. 네. 30년 동안 3%로 경제가 성장, 어디 금융기관이 3%를 30년 동안 복리로 주는 금융기관이 있나요? 없죠. 있을 네. 수가 없죠. 네. 다 파산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인류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지상 과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30년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말씀 얘기를 할게요. 이 저자가 분석하기에는 70년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만은 그게 참지 못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인류가 참지 못할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네. 1년에 막 인플레이션율이 막 30% 50% 이렇게 나타나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70년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7% 8%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인플레이긴 한데 이렇게 참지 못, 좀 불편하고 힘든다 정도지 참지 못할 인플레이가 아니었는데 네. 실제 임금의 하락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임금 하락. 그렇죠. 네. 왜냐면 7%, 8%가 계속 깎이는데 어이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인플레 잡아라라고 하는 압력이 너무너무 심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그 우리가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다, 70년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대로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쁜 경제 성장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그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30년 정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으면은 슬럼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평가예요. 그런데 70년대의 선진국 사람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7%의 네. 인플레도 참을 수가 없었고 네. 3%, 4% 하는 성장률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좋아져야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 항상 우리는 그동안에 진보해왔으니 그렇습니다. 뭐든지 더 좋아진다. 그리고 기술이 그걸 우리에게 담보해주고 기술이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디폴트 값인데 그게 네. 제대로 우리한테 안 와닿으면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 제가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평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대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임금은 계속 오르는 게 정상이고 나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는 게 정상이다. 이거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는 경제가 매년 몇 퍼센트씩 영원히 성장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복리 성장, 그런 복리 성장은 불가능하죠. 사실상. 아,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토대로 딱 바로 떠오르는 거는 부채 경제와 자연에 대한 탈취.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그렇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드디어 어떤 정치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인플레 잡겠습니다. 경제성장 이루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들고 나온 게 바로 통화주의자들하고 시장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문제다. 국가가 너무 세서 문제다. 쓸데없는 짓 해서 이런 거니까 물가 잡으려면 무조건 돈 줘야 되고 네. 경제 성장하려면 모든 이니셔티브를 다 시장으로 돌려야 된다.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밌는 지점입니다. 이 브렛 들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이제 초석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미국의 레디 서머스의 바로 밑에 붙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신자유주의가 그럼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놀라운 경제 성장과 경쟁을 가져 물가는 안정시켰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 전보다 별로 그렇게 실적이 나은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3, 40년이 계속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은 스티글리츠랑 상당히 비슷한 입장인데 네. 자기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진짜 학자네요. 예, 진짜 학자예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정책 잘못하고 자기가 착각했던 것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차이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간 게 뭐 필연성이 있거나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에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이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을 갈아치우듯이 사회경제 체제를 갈아치운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동안 20세기 경제를 통해서 우상향하고 정말 그 기적적인 발전을 했던 것에 이제 엄청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때부터.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그래서 한 30, 40년 동안 했었던 평가인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2007년, 9년에 그 세계 경제위기죠. 네. 아, 그리고 지나가면서 요즘은 또 강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여측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보셨으면 하는 게, 제일 챙기셔야 되는 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대기업과 대기업 연구소와 지구화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대공황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이 분석하는 부분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2008년 경제 위기 때부터 오바마 때까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죽을 수었는가. 위기의 성격을 어떻게 잘못 진단했고, 어떻게 정책을 잘못해서, 결국은 20세기가 여기서 끝장이 나고 말았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보면은, 예. 진짜 끝장 났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예. 완전히 벽에 와버렸고, 네. 그래서 그 위기가 나타나는 증후를 뭘로 보냐면 이 사람은 트럼프의 집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1930년대의 그 데자비, 그러니까 다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선 지정학적인 불안이 나타났었죠. 1차 세계대전 때. 네. 그 다음에 대공황 때부터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파시즘이 나타나면서 네. 그 유토피아로 승승장구 가던 길이 다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우선 강조할 게 신자유주의 기간 동안에 경제성장의 퍼포먼스가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네. 시원찮았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려다 보면은, 부채 경제, 계속적으로 부채를, 이거를 레버리지를 크게 하는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자연을 탈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 문제가 터지다가, 부채 경제가 커지고 커지다가, 드디어 이제 그 서프라임 시스템, 그 서프라임 사태부터 시작해서 세계 경제 얘기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두 가지 실수가 벌어지는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너무 후져가지고, 네. 그때 2008년 경제위기, 그 금융위기의 성격을 전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 가지 위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그 금융위기의 성격을 갖다가 통화주의적 금융위기, 케인즈주의적 금융위기, 민스키적 금융위기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안전자산이 없어갖고 그 불안해지는 세 번째 경우였었다. 2009년의 경우는. 민스키. 예, 민스키. 네. 그 네. 경우의 경우였는데 사람들이 민스키를 아느냐? 우리나라에 번역된 네. 책이 몇 권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저 미국 사람 미국 경제학자도 잘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말들만 많이 하고 이제 막상 읽진 않는데, 그래서 이 금융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갖고 이 경제 정책의 이 정책 대응에 실패했고, 오히려 거기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었다. 중국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물든 나라가 아니었고, 네. 그래서 경기가 침체할 것 같으니까 바로 경기 부양 정책 피고 바로 일자리 정책 해가지고 네. 다른 나라들은 2010년대 초에 경제 성장률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경제가 다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돼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중국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중국은 계속 경제 성장이 지속이 돼 있어가지고 네. 유일하게 그 위기 대응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이었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말 뼈아픈 장면인데, 2010년대 초에 이제 그 유동성 풀어가지고 급한 불은 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2010년대 초인데 실업률은 엄청나고 사람들은 집 다 차압당하고 경기는 다 죽어있고 네. 그 대신에 금융시장에서 국채금리는 무지하게 쌓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정상적인 경제학자의 상식으로 보면은 국가가 아주 싼 값에 그때는 국채를 팔아가지고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국채를 많이 팔았어야 되겠구나. 예.
그렇죠. 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이 민스키적인 불황이라고 한 거는 안전자산을 찾아서 모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헤맬 때니까 국채 같은 게 굉장히 절실할 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리도 싸겠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국채도 잘 팔리게 이게 저거 하니까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로 굉장한 어떤 그 팽창적 재정을 만들어서 일자리 사업하고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바마하고 오바마를 둘러싸고 있던 이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균형 재정이라는 신화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 대목이 자기가 보기엔 이 책 전체에서 제일 이제 뼈 아프고 극적인 대목인데 2014년에 회 그 미국 민주당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오바마가 아예 이거는 자기 입장 발표도 아니라 협박을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확장 재정을 해오면은 자기는 대통령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확장 재정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 모든 희망을 버린 순간이에요. 이 맥락을 보면은. 이 위기가 왜 터졌는지의 성격을 경제학은 제대로 그 파악하지도 못했고, 사후적으로라도 이걸 정책을 대응을 하는데, 정책을 대응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정치적 의지도 없고, 옛날에 루즈벨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깡이라든가 어떤 큰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2010년대는 완전히 죽을 수는 시대가 됐고 세상은 다시 뭘로 돌아갔느냐? 1930년대 파시즘이 나타나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친구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었다. 네. 그게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왜 자연 탈취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네메시스가 복수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20세기 경제사에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메르서스 트랩에서 벗어나는가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전에는 가령 15세기, 16세기에도 큰 기술 혁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잡아먹힌 거는 인구 증가 때문에 잡아먹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20세기엔 뭐냐면 농업 생산력을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켜가지고 네네. 인구들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는 무슨 일이 오느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복수가 오게 되는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죠. 네네. 이거는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키거나 기술 생산력을 증가시킨다고 해가지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후위기가. 네. 이런 종류의 생태위기가 서서히 그러니까 메르서스의 복수가 서서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21세기다. 그러니까 20세기에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거는 2010년대로 일단 한 단락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 경제위기로 네. 끝났고 네. 21세기 이제부터 기후위기라든가 이제부터 다가올 어떤 파시즘이나 정치적 위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내러티브가 필요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경제적 해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서책이 끝났다. 야, 그러면 이제 20세기는 좋았지만 혼돈에 빠졌던 예. 너무 좋았다가 욕심이 나면서 혼돈에 빠졌던 시기였고 예. 21세기는 20세기에 질러놓았던 것을 예. 수습해야 되는 시점에 수습하면서 유토피아로 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죠. 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자연을 탈취하지도 않으면서 경제가 계속 부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야 네. 되겠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데 저는 이 책이 낙관적이라고 봐요. 네. 어떤 거냐면 20세기의 길도 쉽지 않았고 21세기의 길도 이 슬라우칭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막 쫙 달려가는 거 없고 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책이 주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해안이랄까 조언은 뭐냐면은 우리가 배웠던 또는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신념은 다 20세기에 생겨난 거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만 21세기의 길이 열릴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케인즈적인 교훈을 맹신할 것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지만 맹신할 것도 없고 네. 하이에크의 해안도 마찬가지고 폴라니의 해안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21세기에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그 얘기인 거죠. 네, 네, 네. 아, 참 그 이 책 보면서 이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편향됐구나. 왜냐하면 하이에크는 많은 분들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예. 폴란은 너무나 생소하거든요. 케인즈조차 생소하고 케인즈는 그래도 한국에서 이름은 유명하죠. 예, 케인즈는 유명한데
갑자기 케인즈가 폴라니하고 하이에크를 결혼시켰다. 근데 하이에크는 알겠는데 폴라니 누군데?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니까 예. 한국의 경제학이라는 게 굉장히 좀 한쪽에 치우쳤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네요. 폴라니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 제가 그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라는 네이버 카페를 매개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8회에 걸쳐갖고 그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수업을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는 아마 좀 기쁘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폴라니를 가르치는 곳은 아마 제가 하는 그 어나더 경제학과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유료입니까? 예, 유료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시작하셨습니까? 요번에 그 지금 8월에 그 신입생을 모집해가지고 8월에 신입생 모집한다. 예, 네, 9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8회. 이 방송 이제 8월에 나갈 거니까. 예. 듣자마자 예. 어디라고요? 자세한 사정을 그 온라인 수업이에요. 줌으로라는 네. 온라인 수업인데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홍기빈의 어나더 경제학과 치시면 거기 네. 나와요. 아, 네, 이 책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 다음 국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홍기빈 선생님의 아마도 올해 정도에 나오게 될 어나더 경제에서 3편에서 상당히 잘 다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랍니다. 많이 듭니다. 감히 이 책에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 근데 저 이거 이 말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어나더 경제서라고 19세기 20세기 저 네. 경제서 썼잖아요. 네. 그 감히 제가 이 책에 뭐 저걸 하겠다는 건 아닌데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놀랄 정도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20세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21세기의 어떤 통합적이고 새로운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화 시대와 그리고 자연이 탈취된 세계, 그리고 불평등이 또 다시 한번 극대화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가는 네.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아, 진짜 개인적으로 재밌죠? 예, 재밌고 똑똑해지는 예. 게 느껴지는 예, 그런 거고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현장을 이 시대를 봐야 하고 이 시대 경제를 봐야 하는가 그리고 상당히 균형을 잡아주는 네. 여러 가지 쪽에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책에 대해서 혹시 못하신 얘기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이 사람이 그 논적으로 삼고 있는 게 그 에릭 홉스봄이잖아요.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에릭 홉스봄은 공산주의자고 네. 그야말로 막스주의자죠. 이 사람은 보니까는 이 그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좌파들이라든가 또는 우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경직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대해서 꼭 던지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 역사나 지금의 역사를 갖다가 어떤 섭리의 움직이나 이김이나 이렇게 고정된 시각으로 절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인류 진화사에서 놀라운 일이 100년 동안, 150년 동안 벌어졌었고 앞으로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절망할 일도 아니고 희망에 차 있을 일도 아니고 그야말로 뚜벅뚜벅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책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군요. 어떤 그 이름을 제가 외우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의 이 책을 든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네. 저격범에 의해서 루스벨트의 뇌가 관통되었을 네, 거고 그렇죠. 그랬다면 대공황 이후에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역사는 계속 바뀌어 나간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확정을 짓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예.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걸어가야 된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브래드퍼트 딜롱의 20세기 경제사, 최초의 경제 세기라는 책. 그야말로 경제가 우리한테 드러났고, 사실상 1870년 이전에는 경제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뒤집어서 20세기는 경제가 가장 중요해진 시기다. 라고 또 역설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현재 우리는 이 경제사에서 어디에 위치해 서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 그리고 홍기빈 선생님께서 유려한 필체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마치 한국 사람, 한국 저자가 쓴 것 같은 책을 읽는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한번 나 좀 똑똑해지고 싶어 이러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필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홍기민 선생님과 함께한 우리 독일 책방 20세기 경제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